이 몬스터 블로 저 EV를 잡아야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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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이 성공!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잡은 이브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브이 나와라 얍! 두 번째 이브이도 나와라 얍!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브이입니다. 얍! 이브이 세트입니다. 첫 번째는 재빠른 공격으로 필승! 빠르게 가볍게 성공으로 승리를 노리는 번개 GP썬더 GX! 두 번째는 큰 데미지로 인력 타파 불꽃의 부스터 GX! 세 번째! 회복으로 이겨내고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고 체력 회복을 하는 물의 샤미드 GX! 자, 이 세 개의 스타터 세트를 지금 열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자, 스타터 세트를 열었더니 이번에는 너무너무 깜찍하고 귀여운 EV가 그려져 있는 코인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GX 마커, 그다음 놀이방법 설명서 똑같죠? 오, 그다음에 이 배틀판이 그림이 바뀐 것 같은데요? 와, 이야, EV가 이렇게 3종 세트나 들어있네요. 자, 이번에 제가 뽑은 제라오라 GX! 자, 첫 번째는 EV GX가 기본으로 들어있는데요. 각성 DNA가 있대요. 이 포켓몬은 자신의 차례에 EV에서 진화하는 카드를 폐에서 꺼내서 이 포켓몬이 겹쳐서 진화할 수 있다! 오, 그리고 해피 메이커 GX 기술은요. 트레스치에 있는 원하는 카드를 3장 상대에게 보여주고 폐로 가져오는 거예요. 좋은데? 자, 주피썬더입니다. 진화를 했을 텐데요. 와, HP 200. 일렉트릭 블리스 사용하면 상대의 110 포켓몬 한 마리에게도 30 데미지를 주는 거래요. 헤드볼트는 110 데미지. 스피드런은 상대의 다음 차례에 이 포켓몬의 기술이 데미지나 효과를 받지 않는다. 스피드런 GX는요, 110 데미지인데요. 상대의 다음 차례에 이 포켓몬은 기술의 데미지나 효과를 받지 않는 엄청난 GX 기술입니다. 이렇게 주피썬더가 두 장이 들어있고요. 찌리링공 두 장, 세 장, 그리고 분볼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 썬더! 우와, 좋다. 카프 꼭꼭꼭. 그 다음 우리의 귀여운 EV 기본 카드 쉐이미, 네스트볼, 일렉트릭 파워, 트레이너스 카드, 포켓몬 교체, 하이퍼볼. 하이퍼볼은 4장, 구의 머리띠, 구즈마, 난천, 그리고 릴리의 이수제 해석. 아, 이수제는 바로 레츠고 피카츄에 나오는 이수제죠? 이수제, 그리고 저지맨, 전진, 하우, 기본 전개 에너지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불꽃의 부스터 GX인데요. 에너지를 단번에 붙이고 강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EV 카드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에는 붉고 빨간색의 EV 코인이 들어있고요. EV GX 기본 카드 한 장과 부스터 GX 두 장이 들어있네요. 자, EV GX 기본은 각성 DNA와 해피메이커 GX 기술이 똑같고요. 부스터 GX를 살펴볼까요? 히트 스테이지 30 데미지. 원한다면 자신의 페이 불 에너지를 3장까지 자신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이는 엄청난 카드입니다. 폭력의 불꽃.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불 에너지를 2개 트래쉬한다. 190 데미지죠. 파워 버너 GX는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불 에너지의 장수 곱하기 20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우와, 부스터 GX 굉장하죠? 단번에 붙이고 강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카드. 그리고 기본 파이어 카드예요. 120 HP 정말 멋있는 카드죠? 레시라무 그리고 레오코가 들어있네요. 너무 귀엽다. 화염 레오 그리고 우리의 EV 카드 그리고 쉐이미 카드, 네스트볼, 부싯돌 카드, 포켓몬 교체, 하이퍼볼, 구의 머리띠, 구즈마, 난천, 릴리에, 저지맨.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수제의 해석이 들어있네요. 키아웨, 카우 카드, 그리고 기본 풀 에너지 카드. 첫 번째 스타터 세트랑은 약간 다른 구성이네요. 자, 세 번째 선앤문 스타터 세트 물의 샤미드 GX예요. 회복으로 이겨내고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고 체력을 회복하는 카드가 들어있는데요. 설명서, 배틀판, 데미지, 그리고 GX 마커까지. 그리고 이곳에는 이렇게 파란색의 EV 동전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코인이 모이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와, 너무 예쁘다. 저는 이 중에서 이 노란색 코인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이 파란색 코인은 뽑으기가 생각나네요. 자, 이번에도 EVGX는 똑같습니다. 각성, DNA, 특성이 있고요. 부스트 대시 해피메이커 GX 기술은 똑같아요. 자, 그럼 다른 샤미드 GX 한번 살펴볼까요? HP는 210, 그리고 특성은 촉촉한 물방울로 자신의 차례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배틀필드 물 포켓몬의 HP를 30 회복할 수 있답니다. 하이드로 펌프는 입술 끝문에 붙어있는 물 에너지의 개수 곱하기 생식 데미지를 추가하고요. 힐 샤워는 자신의 물 포켓몬 전원의 HP를 무려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엄청난 카드예요. 샤미드 카드 이렇게 두 장. 이야, 라프라스 카드가 들어있는데 레츠고 피카츄를 생각해본다면 라프라스는 꼭 타고 다니고 싶은 그런 포켓몬. 와, 우파다 우파. 아, 귀엽다 그쵸? 누오 카드가 있고요. 가이오가 카드가 있네요. 가이오가는 마치 방구레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EV와 쉐이미 카드가 들어있고요. 교체, 플로트, 트레이너스 카드가 들어있어요. 네스트볼, 그리고 아쿠아 패치, 하이퍼볼 4장. 어? 그리고 구의 머리띠가 아니라 구의 맷이 들어있어요. 이 카드를 붙이고 있는 포켓몬이 상대의 포켓몬 GX로부터 받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30. 구즈마, 난천, 릴리에. 오! 이번에는 맥실라가 들어있네요. 이 카드는 자신의 패에 있는 물에너지 두 장을 트래시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대요. 원하는 카드를 두 장까지 패로 가져오는데요. 맥실라 두 장, 그리고 이수제 해석, 저지맨, 파우, 기본 물에너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친구들 어땠나요? 오늘은 더넷문 스타터 세트, 바로 요 EV 세트 3개를 함께 열어봤는데요. 우와, 얼마나 센지 한번 이걸로 대결을 해봐야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한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